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5시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지수단은 좀 소강 상태로 조용히 조용히 흘러갔죠. 하루의 변동폭이 한 0. 몇? 0.3?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무슨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주간 상승률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죠. 자, 일단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종가가 1.45% 오른 77,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에서, 그쵸? 그나마 조금 보이는 모습은 천천히 아주 보이듯 말듯 여기 보시면 외인들이 지분을 조금씩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좀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단에 있는 개별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중에 종목들이 동진 세미캠이 금요일날 5%, 그 전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었죠. 4일 동안 양선을 키는 모습이었고 외인기관 쌍끌이를 올려 붙였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 바닥권에서 막 돌려고 하는 느낌들이 원익그룹주 중에서도 뭐 이런 개별주에서도 금요일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알게 모르게 외인의 수급들이 조금씩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이제 지쳐 있었던 반도체 소재 장비단 뒷단에 있는 애들이 조금 반등세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다. 요 정도는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조짜리 유진테크라는 종목은 한 금요일날 3% 정도 움직였는데요. 얘는 좀 특수하게 외인들이 지분을 꽤나 먹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특징이 봤더니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느낌이 장비단, 소재단, 뒷단에 조금씩 흘러들어가려고 하나? 이런 질문이 한마나 생기는 이번 주의 모습이었어요. 뭐 흥화해온 거래 재개하면서 그냥 통통통 움직이면서 움직였고요. 대부 시스터즈는 진짜 대단하네요. 이번 주76% 움직여서 금요일날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쿠키런 킹덤 흥행 그대로 빠지다가 요만큼은 일본 흥행 요 주간 뒷부분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어 들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벗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임 업종 중에서 현재 가장 엄청난 탄력성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부 시스터즈고 또한 종목이 위메이드 요 라인이죠. 그 이외에 NC소프트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들은 큰 힘이 없는 상태네요. G3BNT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주인이 HLB 그룹입니다. 일단 그랬고요. 나노 CMS는 진짜 알 수가 없다. 뭐 10월 달에 무슨 뭐 코로나 방역 그 램프와 관련해서 물품이 뭐 나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어느 날 문득 퉁 하고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계속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가면서 추세만 보면은 올해 거의 히어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가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의문점이다. 위메이드 대부가 게임주가 주간 상승률 32위 중에 5개가 2개가 2위, 5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부산가스는 간혹가다 나오는 이제 이벤트죠. SK E&S, 그러니까 현재 최대 주주가 부산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개 매수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 진행하면서 현재 시장에 있는 수량들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자진해서 상폐를 하겠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뭐, 시장에서 뭐한 번에, 공개 매수가 한 번에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실패해서 다음에 또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CIS 2차전지 장비단이나 전고체 배터리 움직임으로 보였던 애들이 CIS랑 뭐 TSI, 한농, 화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를 띠는 한 주였고요. 그 뒷단에 있는 이런 장비단 종목들도 몇몇 종목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단의 강력한 움직임 속에 뒤에 장비주,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쪽에 은근히 외인의 수급 속에 뒤에 장비 소재주, 이런 움직임들이 같이 겹쳐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는 뭐가 힘이 세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뭐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쭉 체크해 보면 될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마법의 단어 수소, 수소, 효성, 코오롱, 수소, 효성, 코오롱.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룹사 차원에서 또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게 KCC 그룹들. 뭐가 있을까요? 한라홀딩스. 이번 주23% 움직였고요. 일단은 한라의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 회사입니다. 자동차 라인이죠. 지주사니까 시장의 저평가 분석을 당연히 깔려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원래 있는 일이고, 뭐, 실적단 같은 것들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번 주에 퉁퉁퉁이 움직임을 보여줬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올드 앤뉴 로직이 들어갔습니다. 올드 앤 뉴. 자. 올드한 이미지는 그냥 자동차의 지주사. 뉴의 이미지는 2차전지 분리막 회사의 투자. 그래서 신사업단을 갖다 붙인다. 한라홀딩스는 올드 앤뉴 로직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올드 앤뉴 로직이 가장 많이 나왔던 섹터가 2차전지 소재, 동화기업, 동원, 시스템즈,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원사업단이 있고 신사업단에 2차전지 소재단을 붙이고, 그렇죠? 올드 앤 뉴. 시장은 올드한 회사에 관심이 없다가 이 회사가 뉴를 갖다 붙이면 관심이 확 올라가면서 종목의 기울기가 45도에서 75도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궁극의 공식, 올드 앤 뉴. 원사업과 신사업. 그쵸? 일단 뭐가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20% 움직였습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네요. 이것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플랜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뒷단에 있는 회사들도 많겠죠? 뭐, 강관, 건설, 밸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 향, 플랜트 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시장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에너지단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에너지단의 움직임 쪽에서 뭐 유가 관련해서 이런 테마성 조금 빼고 나면 가스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스 관련 섹터에서 요새 가스랑 뭐가 마법의 단어가 또 같이 붙고 있죠. 가스와 수소. 가스와 수소가 붙으면서 이제 공기업 성격의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 막 움직이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나머지 움직임들도 계속 땡땡 땡땡 가스주까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뭐 올드앤뉴 로직으로 볼수 있겠고, 확장된 올드앤뉴 로직으로 볼수 있겠고, 효성 첨단 소재가 이번 주도 16%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의 움직임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랑 사업 구조가 똑같은 코어롱 인더 같이 움직이고요. 얘네들은 조금 더 이제 보자면 과거에 효성 첨단 소재가 움직였던 라인들의 여러 가지 다른 탄소 섬유 관련해서 움직임들, 그다음에 그때 같이 움직였던 효성 TNC의 움직임들, 효성 그룹의 수소 관련 섹터들, 코오롱 그룹의 수소 관련 섹터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리고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 수소, 두산 퓨어셀, 산업 프론테크, 그렇죠? 일진 그룹 라인드 이런 식으로 수소 관련 섹터가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수소차에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들 말고 수소 사회를 관장하는 종목 중에 이송, 인프라, 뭐 이렇게 딱딱딱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크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소차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이 확산되면은 2차전지와 함께 또 강력한 신사업단의 이미지가 또 크게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30위권 밖에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금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슨 이런 장비단 종목들. 근데 이 원사업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뉴파워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한국 화이바라는 회사 때문이에요. 한국 화이바는 쉽게 생각하면은 전기차 플랫폼 자리에 수소 탱크를 혼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랑. 그래서 현대차에서 공장에서 딱 찍어내면 그 자리에 전기차 배터리 넣으면 전기차, 수소 탱크 넣으면 수소차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될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 화이바인데 그 회사를 작년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인수했다는 재료가 금요일날 시장의 부각을 좀 받으면서 저런 강력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물 밑에서 은근히 은근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랑 건설 이런 애들이 될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는 계속 준비 중인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애들이 계속 밑에서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섹터 중에서 건설 관련 섹터가 은근히 기관 종목들이,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자리를 조금씩 계속 다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현대건설의 최근에 저 파랑색의, 이 파랑색의 수급들. 그다음 GS건설. GS건설의 최근에 파란색의 수급들.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중견건설 라인에 뭐 요런 종목군에 저기 파란색의 수급들. 그쵸? 더 내려가면 뭐 이런 종목군에 저런 파란색의 수급들. 이거 보면 은근히 건설 라인도 기관이 다시금 잡아가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고, 은근히 위드 코로나 섹터도 기관이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쪽에 대장주의 반도체도 외인은 조금씩 사고 있고, 뒷단에 있는 많이 떨어졌던 소재들도 퉁퉁퉁 하나씩 움직이고, 2차전지는 원래 움직였고, 수소가 따라 붙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은근함 속에 조금씩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섹터가 강해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계속 반도체나 2차전지, 수소, 위드 코로나, 건설 이런 식으로 계속 무럭무럭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에 좀한 줄을 쭉 휘둘러서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이 이제 추석이 지나고 거래일수로 6거래일이 지나면 10월, 11월, 12월 요두 달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세금 문제 관련해서 이런 수급들의 개별적인 수급들의 매도세가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연말에 또뭐 10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11월 초가 되면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량들이 또 손바뀜이 또 일어난다거나 또 한쪽에서는 1년치를 정리하려고 또 일찍 원래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 섹터에서 슬로우해지면서 수급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씩 조정받는다거나 누군가는 그거를 11월 달이나 언제쯤 다시 살수 있을까 지켜본다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재료들이 나오는 장이고요. 결론은 10월과 11월 달에 잘 준비를 해놔서 내년으로 쭉 끌고 가서 시장을 한번 또딱 먹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섹터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강한 놈은 뭐 2차 전지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강해지는 수소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건설 아니면 위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후보군이 압축이 압축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테마단의 움직임은 좀쑥 빼고 시장을 살짝살짝 그나마 메이저 수급들이 끌고 가는 애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걔를 그런 애들로 포트를 살짝 꾸려보면 성장주에도 조금 2차 전지, 수소, 건설, 위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년 준비하면서 다시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 10월 한달 열심히 공부해서 짜놓고 11월 달 정도에는 조금 분할해서 집행을 해보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속도감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이 18일이고요. 금요일 지나고 19, 20, 21, 22는 추석 시즌이고, 23일, 24일은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휴가 쪽으로 징검다리로 휴가가 끝나고 주말이고, 이제 월요일 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9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번 우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초보 투자자분들 과외도 9월 달 말일 때쯤에 또 참가 희망자들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뭐 연휴든 상관없이 상담은 할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주말 추석도 푹 쉬시고, 정신에너지도 완전히 풀 충전하셔가지고, 연말에 두 달간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